7월 1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단체장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폐기물 처리 문제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10개 현안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소식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4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네 번째 만남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지난해부터 벌써 세 차례 만났고. 새 지자체장은 그동안 협의 내용을 토대로 10개 현안 과제를 정해 힘을 모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 지자체가 각각 제안에 선정된 공동과제에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와 GTX 등 교통망 구축, 경인선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등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폐기물 매립지 문제가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설정된 경계선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최근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경기도 지자체 10여 곳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수도권 지역 규제 해결도 주요 과제입니다. 수도권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당적 상관없이 갖고 막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심호흡을. 새 지자체는 앞으로 실무진 논의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